안녕하십니까. 롯데 많이 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심판 승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은 제가 예전에도 올렸는데 요번에 또 사건이 한 개 터졌습니다. 14일날 지금 SSG하고 지금 LG 지금 경기에서 지금 파울 지금 5회 초 그때 14일 경기 때 5회 초 SSG가 1대2로 뒤진 상황에서 1-4-1루 상황에서 최준이 땡겨쳤는데 이게 1루 라인 벗어났는데 1루수 LG 1루수 문보경이가 그 벗어난 타구를 잡아가지고 이게 1루 부심이 폐화선언을 해버렸습니다. 폐화선언을 하면서 결국 이게 병살타로 처리가 돼버렸습니다. 결국 이게 이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이거 심판위원장이 허운 심판위원장이 이게 오심이라고 판명돼가지고 2군으로 강등을 시켜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있지 않습니까? 이거는 그냥 뭐라 해야 됩니까? 그냥 이 경기를 뭐 그 일순간 순간에 진짜 뭐라 해야 됩니까? 이거를 그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. 이게 제가 심판 승강제를 하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한 경기 실수해가지고 심판을 내리라는 게 아닙니다. 1년을 해가지고 우리 축구 프로축구 같이 1년을 해가지고 못하는 사람 못하는 팀 내려간다 아닙니까?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지.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이 났는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2군으로 강등시킨다. 그 심판 바로 좀 있으면 올라옵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있지 않습니까? 순간을 일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순간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심판 승강제는 1년을 해가지고 심판들 다 성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1년을 토탈 해가지고 심판이 뭐 예를 들어 20명이면 한두 명 뭐 두세 명 정도 뭐 명수는 제가 뭐 정확하게 말을 안 드리겠지만 KBO에서 정해가지고 1년을 해가지고 오심이 많은 심판들 있지 않습니까? 그 심판은 내리라는 소리입니다.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올린다고 심판 편드는 게 아니고 저도 심판을 많이 불신을 하는데 KBO에서 있지 않습니까? 이거는 임심 뭐 그냥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한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. 제발 보여주기식 아닙니까? 보여주기식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심판 그래가지고 2군대를 보냈다 아닙니까? 올라온다 아닙니까?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.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. 이런 게 심판 오심이 나면 비디오 판독에 넣으면 된다 아닙니까? 이거를. 맞지 않습니까?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아닙니까? 비디오 판독 이런 상황도 라인에 이제 폐야 우리 보통 폐야 이런 거나 폐야 하고 이제 뭐 폐야 아닌 상황 이런 거는 비디오 판독이 안 되거든요.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넣으면 됩니다. 비디오 판독으로. 어려운 거 아니다 아닙니까? 그런 거를 빨리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 넣어야지 그냥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심판 2군 강등 그런 거는 정말 정말 저는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. 진짜 그 심판 좀 있으면 올라올 건데 정말 이거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정말 안 좋은 방법입니다. 안 좋은 방법.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규정을 정해놓으면 된다 아닙니까? 이 규정도 비디오 판독으로 넣겠다.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일날 건을 대비를 해야지 다음에 또 일나면 그럼 심판 또 2군 내릴 겁니까?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. 그리고 심판 승강제를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심판도 사람인데 실수 안 합니까? 실수할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실수할 수 있는 거를 그거 한번 이거 잘못했다고 바로 2군 내린다.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심판 승강제 도입해가지고 1년을 토탈 해가지고 못하는 심판 몇 프로 이래가 2군 내리고 2군에서 잘하는 심판 1군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아닙니까? 왜 자꾸만 보여주기 식으로 앞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야기를 못했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.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다음에는 이런 사건이 반복이 안 되게 만들어놔야죠. 규정을 그러면 그 비디오 판독 규정 포함시키면 된다 아닙니까? 그런 거는 말 안 하고 그냥 심판 강등시켜버립니다. 그 심판은 좀 있으면 올라올 건데 보여주기 식으로
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. 빨리 KBO 뭐 허구현 총재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현장에 대해서 많이 알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심판 승강제 해가지고 심판들 심판 승강제 만들어 놓으면 있지 않습니까?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열심히 할 겁니다. 왜? 2군 내려가면 안 되니까. 2군, 1군 월급도 다를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더 열심히 합니다.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뭐해도 안 그러시고 제가 경기하면서도 말씀드린다 아닙니까? 100m 가도 10만원 주고 10m 가도 10만원 주면 또 10m 갑니다. 어느 미친놈이 100m 갑니까? 100m 안 걸어갑니다. 10m 걸어가고 10만원 받죠. 그러니까 심판 승강제라는 규정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심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도 심판 승강제 규정을 만들면 내려가겠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? 경쟁 아닙니까? 경쟁. 우리도 포지션이 한 명이서 계속 주전으로 고정으로 가는 게 잘하겠습니까? 경쟁을 붙이는 게 잘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좀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런 걸 보고 있잖아요. 한심해서 제가 영상 올리는 겁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임시방편으로 2군 내리면 뭐합니까? 올라올 건데 정말 KBO에서 빨리 총재도 이제 허구현 총재로 바뀌었으니까 현장 출신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걸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은 있잖아요. 제가 작년부터 올렸습니다. 작년에도 올렸습니다. 작년에도. 그리고 경기할 때도 심판 이상한 뭐라 해야 됩니까? 이상한 거 뭐 볼 판정부터 해가지고 이상한 거 하면 와 진짜 심판 승강제 도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참 안 합니다. 제발 좀 심판 승강제 좀 도입해가지고 심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뭐를 동기부여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동기부여 맞지 않습니까? 뭐가 있어야지 안 그렇으면 그래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? 아무것도 없는데 열심히 하겠습니까? 맞지 않습니까?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하죠. 그냥 해도 그대로 뭐 그대로 1군에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좀 심판 승강제 뭐 올해 뭐 시즌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심판 승강제 도입할 수 있게 좀 KBO에서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발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뭐라 해야 됩니까? 또 까먹었네. 이렇게 뭐 임시방편으로 진짜 넘어가기 보여주기식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제발 좀 심판 승강제 꼭 좀 도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